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식백과님이랑 같이 촬영을 할 거고요. 그래서 미리 와서 좀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스타 지식백과님입니다. 등장. 김성현님이 촬영하시면서 드립도 굉장히 많이 날렸었거든요. 근데 편집돼서 방송에 나간 거는 그중 일부밖에 안 돼서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슈퍼스타라 촬영 스태프가 많더라고요. PD, 오디오, 편집자 뿐만 아니고 카메라도 되게 여러 대고 이런 촬영 환경이 재밌고 신기했습니다. 김성현님이랑 정혜인님이랑 처음 만나는 그 장면을 찍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크맨 영상에서는 둘이 처음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는데 사실 연출입니다. 모든 방송이 다 그랬듯이 원래는 그 전에 인사 다 끝냈었고요. 네, 지금 마치 처음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연출하면서 멘트 이어가면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안녕. 나 찍고 있는 거예요? 응. 아 뭐야? 어차피 다 봐. 나 떨리네요. 어차피 유진이랑 수상권 버린 노래라. 우리 라이브 한동안 노래 출연 안 했는데. 아 그럼요. 한번 유나이트 기점으로 한번 시간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혜인님이 소개를 해주시고 성혜영이 거기에 리액션 하는 여기는 뭐고요? 가이드잖아요. 여기는 뭐고요? 누구예요? 여기 음료수 뭐 전체적인 전경 안쪽은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세요. 아 네. 오피스 투어 씬을 찍기 전에 이동 동선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촬영 플로우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뭐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설명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크맨 영상에서는 다 즉흥인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미리 계획된 동선대로 움직인 건데 영상에선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아 이게 전문가의 손길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자택근무 때문에 사무실에 원래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김성혜님 보려고 사인 받으려고 출근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촬영 중간중간 사인도 받고 그리고 같이 기념 사진 촬영도 하고 그래서 팬미팅 분위기였었어요. 감사합니다. 당연히 나도 찍었지롱. 본격적으로 쥐돌의 모험을 같이 만들어보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김성혜님이 역시 전문가라 텐션도 높고. 아 이게 처음부터 이게 게임 너무 어려우면요 이게 유저의 탄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유니티 되게 열정적으로 배우고 가셨어요. 그래서 촬영 시간도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나온 결과물도 영상 콘텐츠도 재밌게 나온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이것도 뭐 개발 손 놓고 나서 정말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이 게임 엔진 유니티 손에 대봤는데 또 이제 머슬 메모리라고 손가락에 또 기억이 나요. 또 얼추 이제 또 게임 좀 만들어 보고 했는데 재미있네. 재밌는 게 유니티가 엔진이 좋으니까 엔진 좋으면 이제 발톱만 딱 얹어도 착촉 좀 나지 게임 엔진 좋으면 게임이 잘 나와야겠. 또 그래서 하여튼 오늘 좋은 경험 했고요. 유니티 앞으로 계속 번창하시고 또 많이 보시고 또 강남 빌딩도 하나 세우시고 예 사업 오늘 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